오늘의 게임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있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. 마우스 우클릭으로 퍼즐을 빠져나오라세요. 시작. 로딩. 이 게임 유튜브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다 보진 않았고 그냥 약간 쇼츠로만 나오는 걸로만 좀 봐서 재미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런 게임입니다. 그리고 하나 알겠는 건 설정을 좀 보고 싶은데요. 설정이 어디 있을까요? 스타트에서 엔드까지. 아쉽. 잘 읽어봐야 되는군요. 설정을 킬 때도. 이 게임 쉽지가 않네. 아니 옵션 창 여는 것부터가 일단 고난인데 이거 어떡하냐. 일단 컨티뉴. 이게 뭐지? 아 마우스감도 그거 되는 거구나. 아니 이거 설정 건드는 것도 참 힘들게 만들어놨네. 게임으로 돌아가기니까. 그럼 제가 잠시 화면을 가리고 게임을 직접 줄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를. 자 오늘의 게임 이런 게임입니다. 이쪽이 가는 길이 맞겠죠?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이렇게 읽으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.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. 근데 약간 리뷰를 읽어보니까 그 약간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? 이 약간 그 수능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. 일단 제일 앞에 보이는 것부터 가면 되겠죠. 선도 끊기는구나. 해서 이 빨간색 줄을 따라가면서 달리기도 되네. 따라가. 어디까지 가세요? 왜 거기 계세요? 네?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? 이 점프가 이게 점프 이게 점프라고 하는 게 맞나? 점프기를 왜 넣으셨지? 이쪽에 맞는데 불이 켜지는 게 아닌가? 불이 켜지는 게 이쪽에 맞고 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게임은 없을까?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는 없는 건가? 다른 기가 뭐 있나? 아닌데 다른 데 뭐 있나? 여기 이걸 푸는 것 같긴 한데 저 뒤에 어떻게 풀어요? 일단 여기서 아까 뭔가 퍼즐 같은 거 들어 한번 가봅시다. 아닌데 뭐 없는데 이 선을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불 켜져. 뭐 있다. 스타트에서 엔드.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있다. 스타트에서 엔드. 아니 너무 좀 쉬운 거 아닌가? 아직까진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연결해야 되나 보네. 위에 불이 켜져 있고 여기에 뭔가 불 켜져 있는데 힌트. 난 할 수 있다고요. 근데 이게 자막을 켜야 되네. 그 설정은 어디 가야 돼요? 아니 그 잠시만요. 게임을 껐다 키면서 이 밖에서 설정에서 자막을 건드려야 되는 거 같네요. 이게 뭘까요? 둘 다 켜보고 들어갈까? 일단 건들 수 있는 키가 저거밖에 없으니까 마우스가 반대가 되는 거였네? 이런 개 같은 거 저건 설정이 왜 있는 거냐? 아니 저런 거 왜 근데 게임 볼 때마다 저 마우스 위아래로 바뀌는 건 왜 있는 거냐? 좌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좌우가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으로 화면이 돌아가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요? 그것도 일단 가봅시다. 시야각이 좀 넓으니까 좋네요. 다음이 근데 어디예요? 여기도 아직 뭔가 아닌 것 같고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나는 헤매었다. 실로 영원할 듯한 세월을 애타게 불렀으나 아무리 찾아도 내가 갈망하던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어디에도 없었다. 검증된 중고 차량을 무이자로 얻을 수 있는 곳 해병대보다 더. 이 게임 진짜 뭐하는 게임이냐? 힌트를 한번 더 볼까 다시? 믿고 있다고. 근데 일단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성곽? 이 성벽 위로 어떻게 올라갈까요? 다른 올라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어제 광고 나오는 거 올라갈 곳이 다른 데 있나? 힌트 썩 가거라 날 보지 말고. 이게 힌트가 맞아요? 무언가를 보지 않아야 되나? 근데 진짜 어떻게 올라가요? 올라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? 사실 여기서부터가 퍼즐이 아닐까? 그게 사실 퍼즐을 모시기보다는 제가 이게 멀미가 나서 토로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쪽이 왜 안.. 아니 진짜 왜 안 돼요? 뭐 안 되나? 여기가 아직 아닌 건가?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있나? 이게 뭔데 이렇게 어렵냐? 이거 뭐 있다. 스타트에서 엔드까지.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단 딴딴딴딴 네? 갈 곳이 없는데?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막혀있는데 갈 수가 있나? 이렇게 막혀있잖아. 여기도 똑같지 않을까? 여긴 어떻게 해요?
안 되는데? 뭔가 되는 데가 있나? 어? 뭔가 선이 선이 그어지는데 선에? 뭔가 선이 그어지는데? 근데 이게 뭐요? 이게 뭐 돼요? 아 뭔가 다음 거 같고 뭐 이걸 풀어야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. 뭘까? 스타트에서 엔드 아니고 그래서 엔드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럼 내가 엔드를 만든다면? 아닌 거 같고 뭔가가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? 색채 공부를 좀 해야 되나? 그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나? 근데 이게 틀에 박히지 않아도 이게 뭐가 되나? 안 되는 거 같은데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가 되나? 멀미는 나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멀미 때문에 땀이 너무 나니까 긴 팔을 좀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. 근데 이게 되나? 뭔가 나에게 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뭔가 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전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? 이걸 풀 수 있는 방향제는 아니죠. 방향을 제시해줄 그런 아이. 뭔가 여기에 힌트가? 사실 다 이렇게 뭔가 색칠해 보다 보면 어딘가 뚫리는 곳이 하나 있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어딘가 이렇게 다 뚫리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. 그렇게 색칠해 보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없으면 어떡해? 그럼 뭐 잣대는 거지 뭐. 뭔가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?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내 눈도 점점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색칠하지도 못하는데 여기 어떻게 푸냐 이거? 아 내가 진짜 어떻게 풀어요? 웬만히 다 색칠해 본 것 같은데 이렇게도 안 풀리면 저 어떻게 풀어요? 어! 내 노력이! 아니 여기를 빨갛게 칠한다면? 어 그것도 아닌데 여기 불을 들어오게 해야 되나? 근데 그러려면 여기도 켜야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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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쭉쭉 가서? 쭉 가서? 쭉 가서? 쭉 가서? 얘를 켜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건 저기를 푸는 게 맞는데 여기가 어떻게 푸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아이가 근데 온통 다 빨간색으로 칠했는데도 안 켜지는 거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? 뭔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나? 약간 이런 느낌으로? 아닌데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? 아니면 약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?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아니, 진짜 모르겠는데?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? 내게 한 번의 깨달음이 필요한가? 아니면 내 뇌를 잠시 굴릴만한 다른 곳을 좀 찾아야 되나? 근데 여기 말고 뭐 없는 것 같은데? 나 여기 켜야 되는 것 같은데? 여길 어떻게 하냐? 이것만 딱 진짜 유튜브 볼까? 근데 유튜브 보면 진짜 이건 쫄보인데? 그게 난 사실 쫄보가 맞긴 해. 난 병신이 맞긴 해. 쿠빌라이 칸은 마르코 폴로에게서 화려한 편지. 만약 허리를 숙여 열쇠를 찾는다 해도 신하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제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. 제게 보이지 않는 도시 2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저에게 보이지 않는 이 스타트와 엔드가 문제예요. 이걸 어떻게 푸냐. 내가 좆됐다. 이거 어떻게 푸냐. 아 내가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. 아니 스타트와 엔드 있는 게 굉장히 어렵네 게임이. 어떻게 해야 좋을까. 다 색칠해도 안 되면 근데 사실 이게 풀 방법이 다른 데서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. 이게 풀 방법이 있나. 뭔가에 이게 있지 않을까. 여기에 뭔가 이게 색칠되는 이유가 어딘가 있지. 나 이거 왜 안 보였냐? 나 진짜 모르겠네.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따라다라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. 사실 엔드에서 이쪽을 이으면 간단히 쉬워지는 게임이죠. 이런 퍼즐 게임들은 미로 게임들은 엔드가 없는데요? 근데 이거 쇼츠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삐입 소리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긴 했어요. 그것만 듣고 다른 건 듣지 않았거든요? 삐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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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여기 아닌가 보네? 그 근처가 아니라 삐입. 오 삐입 여긴가? 야, 아니야 여기? 여기 아닌가? 어디야 이씨 여기 위인가? 여긴가 보다. 오 S와 N 오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내가 어렵게 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지 않을 것을 내가 되게 만들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? 다음엔 어딜 켜야 돼요? 켜진 게 또 뭐가 있을까? 안 켜진 곳을 찾아. 여기에 뭔가 킬 곳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도 아닌가? 아 내 멀미나. 나 진짜 쟤 뒤질 것 같아. 어떡해. 일단 다음. 근데 나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어떻게 가요?
뭐 켜진 건가 근데? 켜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쵸? 뭔가 빨간 색깔 불은 들어왔어 일로.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뭔가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잘 모르겠네. 다음 곳을 어딘지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가 다시 바뀌었을라나? 어 너한테는 시공중 먹기지. 아 저한테는 시공중 먹기인 건 알겠는데요. 다음이 어딜라나? 뭔가 칠해지는 곳이 여기 하나긴 했는데 남은 곳이 여기에 뭔가 있을라나? 이게 뭔가 다른 거 약간 있는 것처럼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도? 치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근데 이거 그냥 막 세치하면 안 되는 건가? 근데 이게 S하고 N이 있긴 한데 이게 있는다고 뭐가 열리지 않을 거 아니야. 그치? 이거 열리면 좀 이것도 이상한 거긴 해.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? S와 N 하고 ND 아닌데? 뭐가 되나? 아, 토 나올 것 같다 근데. 근데 여기 S하고 N은 S하고 E를 잇고 여기도 뭔가? S하고 E. 아 근데 게임 진짜 뭐하는 게임 이 게임 진짜 뭐하는 게임이냐? 오케이 비하인드. 어 뒤에 열렸네. 총이요? 이게 맞아요? 아니 나 아니 이 게임에 공포냐? 어 진짜 발사하네 미친. 오면 쏜다? 개새끼 이거. 어 씨발 깜짝아. 어. 뭐야 너 씨. 어 모르겠는데? 뭐 알아주겠는 거지? 아무튼 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진짜 식상하군. 조금만 더 빨갛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렇게요? 캔버스 가장자리를 물감에 붙여놓으면 없어 보이잖아. 다시 손도장 찍는 게 아니고 캔버스 가장자리 밖으로 물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. 뭔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밖에는 묻지 않게 하지만 많이 마음에 들긴 한데 뭔가 좀 빨간데? 그럼 우클릭? 그럼 휠? 아니 빨간 걸 칠로 다른 걸 바꿀 수 있나?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뭔가 저거 다 체험되나? 어밀리 점신 주의자 정신 3개 캔버스 텀 비율하고 더 쓰라고 3개 모자라 물감을 더 쓰라고 3개 모자라 물감을 더 쓰라고 다 찾아왔을까 이 정도면? 다른 게 뭐 더 있나? 아 근데 나 진짜 이런 말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 진짜 나 토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? 잠시만요 저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. 일단 태양 전지판. 아니 이 게임 퍼즐이 어려운 것보다 제가 멀미가 너무 나는데요 선생님?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정말 퍼즐이 아니었네? 아니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뭔가 창문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여기서 뭔가 보이는 게 딱히 없네요. 없고 뭔가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힌트를 좀 들어보자. 물감을 좀 더 쓰라고 쓰면은 덜 그리면 안 되나? 한 이 정도 그러면? 고리를 좀 만들어봐. 누가 봐도 고리가 좀 부족해. 여긴 현대미술이 아니야. 저 고리를 좀 더 그려도 돼. 근데 고리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 동그라미 고리가 맞나? 이게 무슨 털어진 거나 물감을 막 쏟아붓지 마. 이렇게 연결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고리를 좀 더 써봐. 고리가 뭐지? 고리가? 내가 아는 고리가 아닌가? 색이 모자라. 그야 피카소께서는 그렇게 빨간색을 마구 써도 되시겠죠. 아 맞다 넌 피카소가 아니지. 고리가 없는 건 어느 시대 발상이야. 헤겔이요 교황서 좀 이렇게요? 이제는 고리가 너무 많잖아. 이 정도? 나도 고리가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많군. 고리가 더 필요해. 그럼 세 번? 고리를 좀 줄여. 아니 치즈바 두 번 아니고 세 번이면 두 번 반? 손에 고리가 모자라? 한 번 두 번 세 탈 때 이렇게 고리가 더 필요해? 솔직히 이 정도면 쪽팔리지. 물감을 좀 더 쓰라고. 손에 고리가 모자라. 고리 이 씨부럴 어쩌라는 거야 새끼 모자라. 고리 아니 이게 뭔 아니 뭐가 다른 거예요? 나 진짜 모르겠네. 아니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? 아니 저 아까 두 번 했었잖아요. 중간으로 이었어야 했나? 아니 좀 그러시네. 이건 뭘까? 스타트와 엔드 스타트와 엔드 엔드 스타트와 엔드 스타트와 엔드 스타트와 엔드 깔끔하게 해보자. 자 엔드와 스타트와 엔드 스타트와 아 엔드 이렇게. 오케이 좋았다. 다음 S와 AND 같은 색끼리 해야 되나? 뭔가 넘어서는 거 안 되는 거 같은데? AND 스타트와 AND 스타트와 AND 아 이렇게 옮겨가고 오 떨어지면 올라오기 좀 귀찮겠지? 어, 이겼다. 뭐가 달라져요? 저기에 뭐가 있나? 스타트와 AND 체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체스를 잘할 수 없다. 보비 피셔 지금 저거는 좀 다른데? 아 진짜 체스 뭐 같네. 진짜 개쓰레기 게임임. 보비 피셔
아니 보임? 진짜 체스 뭐 같은 게임이라는데?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라나? 더 가면은 뭐가 쏘는 게 있는데요? 스타트와 엔드. 아 이렇게 발사하는 거구나. 그럼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와 엔드. 어 됐다. 뭐 딱히 없는 거 같은데. 열려있는 문. 그 사실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멀미가 난다는 소리인데 잘 모르겠네요. 일단 S에서 N, S에서 E. 아 리스타트 이렇게 해서 S2에서 최대한 적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이렇게 하고 S에서 E, 그 다음에 S에서 다음이 있는데 어디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최대한 가로 돌면서 하면은 되는 거 같죠. 이렇게.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아 네, 일단 스탯에서 엔드까지 퍼즐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. 미친 토할 것 같아.